죄라는 제목이네. SINC니 죄라는 뜻이잖아요. 뭔가 좀 되게 짧은 제목이야. 이 게임에는 공포를 느낄 만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당연해. 뭐지? 아무런 얘기도 없고 파티창도 안 열리네? XXX XXX 뭐죠? 에? 그래 나도 모르겠다 뭔 소린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 그럼 앞으로 가면 되는 건가? 오, 또 다른 남자. 안녕, 엘름군. 엘름이야, 이름이? 이 만남이 영원히 계속되는 악몽의 시작이었다. 제목이랑 무슨 관계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내가 뭐 죄졌니? 아, 어서와. 우리 어디 팔려가요? 내가 눈을 떴을 때 나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동요하고 있던 내 앞에 나타난 것은 정장 차림의 남성이었다. 그 남성은 스스로를 오크라 말하며 내게 이렇게 말했다. 오크? 이 세계에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 모든 에리어를 완성시키는 건 그것이 네게 주어진 시련이다. 시련 달성 후 나의 기억을 되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나는 이 시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오크는 대체 뭐하라는 사람일까? 아, 이름이 오크예요? 아, 나는 그 우락부락한 그 오크나 그거 생각했네. 각 에리어에는 역처럼 생긴 장소가 있다. 에리어를 완성시키면 오크는 다음 장소까지 전차처럼 생긴 것을 통해서 이동시켜 주었다. 그리고 끌려간 에리어들은 어디나 좀 어둡고 어쩐지 기분 나쁜 장소들 뿐이었다. 오크의 동료라는 아젤리아와 플록스가 도와준 덕분에 예상외로 조각들은 간단히 찾을 수 있었다. 조각의 모양이나 크기들은 제각각이며 찾아낸 조각들은 에리어의 미완성된 부분에 가지고 간다. 그렇게 모든 조각들을 원래 장소에 돌려놓으면 그 에리어는 비로소 완성이 된다. 그냥 모든 걸 글로 설명해주네. 하나씩, 또 하나씩. 에리어를 완성시키면 나는 지금 다음 에리어로 향하고 있다. 있잖아, 오크. 다음 에리어는 어떤 곳이었더라? 글쎄, 어떤 곳이었는지 잊어버렸어. 뭐? 틀림없이 이번에도 또 작은 마을이나 민가겠지. 재미없네. 플록스, 너는 대체 이 세계에 뭘 기대하고 있는 거야? 저기, 오크, 앞으로 남은 에리어는 몇 개야? 그 정도쯤은 기억하고 있잖아. 엘름에게 말해주지 않아도 괜찮겠어? 앞으로 남은 에리어? 아, 그래, 맞아. 엘름군에게 알려주지 않았었지? 그러니까. 미완성의 에리어는 다음 에리어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3개쯤이야. 그렇대. 3개? 앞으로 3개! 앞으로 3개. 에리어를 완성시키면 나의 기억을 전부 되찾을 수 있다. 3개? 야, 저기 봐, 엘런고! 다음 에리어가 보이기 시작했어. 앞으로 3개만 더 완성하면 되니까. 야, 자, 그런 얼굴 하지 말고 힘내자! 네. 너무 오랫동안 지체하지 마렴. 엘른군은 정말 과묵하다니까. 뭐라 그런가? 엘른군, 조각 찾고 있을 때라든가 꽤 많이 우리들에게 말 걸어주는데. 오크, 실은 너 엘름에게 미움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가? 집이네? 역처럼 생긴 곳이 보이지 않아. 에리어를 완성한 다음에는 어디로 가면 되는 거지? 나중에 생각할까? 미완성 에리어, 앞으로 3군. 포스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응? 탄 냄새가 난다. 조작 설명을 보시겠습니까? 아이, 뭐, 똑같죠, 뭐. 에리어의 어딘가에 있는 아젤리아나 플록스를 발견하여 말을 거시면 세이브를 할수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자유롭게 세이브가 안 된다는 거네요. 아이고 세상에.
오, 없어 아무도. 갈 수가 없네. 그렇다면 여기. 여기는 어딘가 열쇠? 오, 뭐. 야, 지금 나 저장도 안 했는데 지금 벌써 저거 튀어나오게 하면 어떡해. 나 말이야, 사람들보다 냄새를 잘 맡는 편이거든. 그런데 이 집 탄 냄새에 섞여서 비와 등유 같은 것에 냄새가 계속 나고 있어. 저장. 그래요, 저장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감쪽 튀어나오면은 나는 그냥 죽는 거잖아. 그러면은 처음 듣고 오프닝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 아니야. 방금 그리고 아이의 노래소리가 있었어요. 아빠도 엄마도 일 때문에 오늘 밤에도 늦게 들어올 것 같으니까 저녁 식사는 둘이서 먹으렴. 엄마가 누구의 집일까? 아까 애 노래소리가 들린 걸로 봐서는 아이만 혼자 두 간 모양인데. 열쇠? 1층 북서쪽에 있는 방 열쇠? 아, 진짜 북서쪽이면 이거잖아. 그래요? 응? 나는 오빠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해. 그래 맞아, 나는 오빠니까. 문제를 하나 내줄게. 만약 이 문제를 맞히면 나의 가장 소중한 걸 너에게 줄게. 준비됐어? 준비됐어. N 다음은 W가 오고 W 다음은 H일 때 H 다음에는 어떤 알파벳이 올까? 뭐야 이게? 어떻게 N 다음이 W야? A B C D E F G H. 모르겠는데? N W W 다음 H? 대답은 뭘까요? 찍자! 틀렸다! 그럼 약속으로 너에게서 무언가를 받아가야겠지? 그러면 내가 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뇌를 가져갈게! 엄마야! 죽었다. 이러었지? 아이, 겁나 뜬금없네? 여기에 뭔가 힌트가 있나? 어질러져 있다. 자, 그러면 N 다음은 W, W 다음은 H. 난 처음에 NW 했을 때 노스, 웨스트 그거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H는 그게 아니잖아요. 대답은 O. 너무 간단했나? 왜 온지 난 몰라 나는 이거. 내 가장 소중한 걸 줄게. 퀴즈의 경품으로 둥근 조각을 받았다. 즐거웠어. 만약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는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내줄게. 왜 오인지 나도 모릅니다. 뭐야 저게? 일단 세이브. 아, 또 있네. 내 모습이 비치지 않는다. 신경 쓰이는 건 없다. 그림책이 가득 나열되어 있다. 내 리본이 없어. 리본? 리본을 찾아줘야 하는 건가? 리본이 어디 있을까? 신경 쓰인 건 없다. 아, 이게 아마 다른 방에 있을 거야. 리본 봤니? 아니면 위쪽에 있다던가? 오, 창문으로 여기 보였어. 바로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면 되는 걸까? 세이브? 또? 오, 둥근 조각이 빛나기 시작했다. 뭐죠? 오, 에리오의 일부가 완성됐다. 아, 이게 에리오가 이게 처음에 그 조각나 있었잖아요. 근데 이 둥근 조각을 모아가지고 둥근 조각이 모이면 에리오가 자동으로 이게 조합이 되나보다. 뭐야? 아, 여기서 무슨 울음소리 나는 거 아닌가? 그냥 빈 상자. 그냥 빈 상자. 상자? 아타세 케이스가 있다. 아타세? 자물쇠는 잠겨있지 않다. 근데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 이건 내 거야. 누구에게도 안 줄 거야. 에? 안에 들어있던 거 네가 갖고 있니? 안 줄 거야. 절대 안 줄 거야. 곰돌이구나.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다. 할 수 없네. 틀림없이 주방에. 주방에 무언가가 있었다고? 자, 그럼 주방에 가기 전에 다른 거. 오, 뭔가 되게 많네. 아, 이거 둥근 조각을 다 모아야 되나 보다. 그래, 천상. 여기는 5월 19일 맑음. 오빠 쪽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오늘로 1개월이 된다. 친구가 잔뜩 생겼는지 언제나 기쁘다던 듯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6월 8일 비. 집안 사정이 나빠져서 나도 일을 하게 되었다.
오빠 쪽은 최근 들어서 공부만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함께 놀 수 없게 된 동생이 너무 불쌍하다. 7월 10일 그림. 정신을 차려보니 딸을 위해 산 장난감 인형의 수가 상당한 양이 되어 있었다. 돈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지만 딸이 기뻐해 준다면 그걸로 됐다. 나야 귀여운 소중한. 대부분은 더럽혀져 있어서 이 이상은 이룰 수 없다. 오잉? 뭐야? 방은 눈이었죠? 나 왜 안 놀랐지? 나 원래 저런 거 보면 되게 놀라는데? 무거운 조각은 뭘까요? 민가 2층의 방에서 주웠다. 아 이거 완성이구나. 에리어의 일부가 완성됐다. 신경 쓰인 건 없다. 신경 쓰인 건 없다. 역시 또 없어요. 야 이거 뭐 잔뜩 뒤지다 끝나겠네. 그럼 이거는 완성하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가? 그런가 봅니다. 뭐야 이것도. 거울? 저 거울에 뭔가 있을 거야. 거울. 진짜 아무것도 없네. 아니 그러면은 지금 내가 리본을 찾아야 되거든요? 야 아무것도 없는데? 곰돌이. 그 곰돌이가 물건을 준다고 그랬는데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안 주고 있잖아요. 잠깐만 빌릴게. 시칼? 시칼로 곰돌이 찢는 거구나. 아 나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했는데. 무슨 물물 교환을 하거나 나 그 생각만 했거든요. 에휴 미안해요 곰돌아. 어쩔 수 없지요. 나도 살아야 되는데 뭐. 그걸 넘겨줄 수 없겠니?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필요하거든. 안 줄 거야! 싫다면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 힘으로라도 빼앗을 테니까. 이녀에게 시카를 들밀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거 제대로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부탁할게. 용서해줘. 그거 너무 무서워. 머리 장식을 받았다. 오잉! 또야! 네가 갖고 있었구나. 시칼로 고민형을 찢지는 않는군요. 내 리본이 없다. 네 리본이라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울지 마. 알았지? 머리 장식을 건넸다. 내 리본이다. 고마워. 저기 오빠 이름이 뭐야? 내 이름? 엘름인데. 엘름? 좋은 이름이네. 나랑 같이 놀아줘. 그래줄 수 있겠지? 아, 미안하지만 그럴 시간은. 그러면 내가 숨을 테니까 엘름 오빠가 나를 찾아줘. 알겠어? 잠깐 기다. 그림자는 어디론가 가버렸다. 그래 쟤를 찾으면 조각을 줄 거야. 아마도. 너 못 봤니? 이 밖에서 봤을 텐데. 이거 틀림없이 장롱 어딘가에 있을 거야. 장롱 어딘가에 숨어있어. 근데 뭐 이런데 숨어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수건 수납장에 들어가진 않겠지. 요런데? 요런데. 요런데. 아하! 잡았다! 도망가자! 야 어딜 도망가! 또 찾아봐야 되나? 세상에 이 방이 아닐 거야 이번엔. 그렇담 이벤트 없던 곳이 여기였으니까 여기에요? 오호 바로 잡혔어. 엘로 오빠는 찾는 걸 엄청 잘하는구나. 재밌었다. 같이 놀아줘서 고마웠어. 이거 엘로 오빠에게 줄게. 일그러진 조각. 마지막 남은 조각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건가? 아직 완성하지 않은 방은 1층. 1층이야. 일그러진 조각이 빛나기 시작했다. 오, 에리어의 일부가 완성되었고요. 아무것도 없나? 내 자릿수 번호? 뭐지? 아 이거 일기 봤던 것 같은데. 5월 9일 5월 19일 6월 8일 7월 10일 5월 19일 6월 8일 7월 10일 둘 셋 중 하나요? 7월 23일 나 귀여운 소중아. 잠깐 이건가 보다. 에? 그쵸 저거죠. 7월 23일 나의 소중한. 저걸 거예요. 저게 아니면 골치 아픈데?
내 자릿수 번호 0723. 아하, 역시 틀림없이 이 에리어는 다 완성했을 텐데 무슨 조각이 어디 빠뜨리고 넘어간 곳이 있었나? 아 그래 맞아, 역! 작은 조각이 빛나기 시작했다. 어? 불타네? 방이 불타기 시작했어. 그 조각이, 아니 그런 걸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블록트 씨, 아젤라 씨에게 말해서 빨리 도망쳐야겠어. 불탄다. 정말 잘 타버렸네. 저택의 흔적조차 없어져버렸어. 이걸로 드디어 에리어 완성이네. 어? 아이. 아, 저기 봐, 앨런군. 건너편에 여기 보여. 어? 뭘 멍하니 있는 거야? 에리어는 이제 완성했으니 남은 건 앞으로 두 곳이야. 잃어버린 기억 되찾고 싶잖니? 죄송합니다. 방금 아주 잠깐이었지만 아주 조금 무언가가 기억났던 것 같은 이 집. 기분 탓인가? 우리 집이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닐까? 야, 정말 잘 타버렸네. 그 집에 들어간 순간부터 계속해서 뭔가 탄 냄새가 나고 있었는데 그건 화재가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었던 건가? 헬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해봤자 소용없어. 그 집은 불에 탈 운명이었으니까. 네. 아젤리아가 말하는 대로 너무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아. 그래 맞아 블록스. 다음 에리어는 네가 몹시 기다렸던 유원지야. 어? 유원지? 잔뜩 들뜬 건 이해하지만 기억들도 제대로 찾아야 한다. 괜찮아, 일은 제대로 할 테니까. 조각들은 내가 다 찾고 있는데 정말 괜찮을까? 자자, 블록스가 잔뜩 들뜬 마음도 이해해. 엘르군도 블록스군처럼 놀아도 되니까. 아니요, 저는 노는 것도 좋지만 오랫동안 있지는 말아줘. 정말이지 아젤리아, 유원지에 있는 동안만은 시간은 유원지에 있는 동안만큼은 시간을 잊어버리자. 우리들 유원지에 놀러 가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 맞아 앨런군, 네가 손에 넣은 아이템도 회수하도록 할까? 아 네. 시카리의 아이템을 오크에 건네주었다. 이것뿐이니? 이것뿐이에요. 왠지 모르게 시카를 넘기고 싶지가 않다. 그렇구나, 알았어. 유원지가 보이기 시작했어. 남은 에리어도 이제 두 개. 빨리빨리 해치워버리자. 미완성 에리어 앞으로 두 곳. 방금 전 그 에리어로 나온 뒤부터 계속 뭔가가 마음에 걸린다.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나는 그 집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나에게는 누군가 아주 소중한 사람이 있었던 기분이 든다. 이 에리어를 다 완성하면 또 뭔가를 기억해낼 수 있는 걸까? 저 연못에는 물고기 같은 게 있을까? 자, 세이브 여기다 하고. 아, 조금 짧게 끝난 것 같으니까요. 일단 말을 한번 걸어보자. 마음껏 즐겨줘! 마음껏 즐겨줘? 딱히 뭐 즐길 게 있나? 피 아니야 이거? 얜 뭐야 이거? 안녕 어서와. 형씨, 그 만은 가지고 있어? 그 만을 가져와 준다면 티켓과 교환해줄게. 수많은 광고문이 게재되어 있다. 트럼프? 가져간다. 트럼프 하트 5? 이거 왜 가져가지? 그 말을 가져오면은 뭔가 교환해준다. 티켓과? 여긴 뭐야? 이거 참 큰일 났네. 시카의 날이 묻어졌어. 가지고 있는 시카를 건네시겠습니까? 건넨다. 이거라도 괜찮으시다면 드리겠습니다만. 시카를 건네주었다. 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너는 어째서 시카를 가지고 있는 거지? 뭐 상관없겠지. 시카를 고마워. 만약 네게도 곤란한 일이 있다면 내가 있는 곳까지 오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도와줄 테니까. 그래? 무슨 일이니? 저 티켓을 사고 싶습니다만 이곳의 화폐 그만은 어떻게 하면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그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어. 만약 필요하다면 네게 줄게. 아까는 네가 나를 도와줬으니까 말이지. 아 죄송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곤란할 때는 서로 도와줘야 하니까 말이지. 오.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파트에서 지금 그 말을 받았으니까 얘한테 그 말 주는 걸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가져왔다. 그 말은 가지고 있어? 그 말을 가져준다면 티켓과 교환해줄게. 그말 가지고 있지?
어떤 티켓을 살래? 어? 뭐야? 일단 사격! 그 말을 안 하고 내고 사격 게임의 티켓을 받았어요. 아, 이거 뭐야? 분기는 아니겠죠, 설마? 이거는 조각이네? 조각 난색이네? 자, 그럼 여기 티켓 한 장으로 한번 보물찾기에 도전할 수 있어. 근데 애석하게도 나는 보물찾기에 티켓이 없구나. 그래? 이 세계에는 아이들만 있네. 아, 여기도 세이브네요. 트럼프 A 다이아. 이거 뭐지? 다 모아야 되나? 뭐야 이거? 가면은? 아, 못 가네요 아예 그냥. 자, 이거는 이거 뭐 여러 개 있어요. 여기는? 아, 여기도 조각난 세계네. 그렇다면 여기는 뭔가 반짝거리는 물건이 떨어져 있다. 주우시겠습니까? 주우면 누구 쫓아온다 이거? 고마. 그래 그래. 오, 나 이거 어떻게 알았지? 진짜 뭔가 좀 신기가 있는데 나 이거? 신기가 있네 내가? 자, 그래. 보물찾기 티켓 살래? 에, 사겠습니다. 고마워. 자, 그럼 게임을 즐겨줘. 알겠어? 에, 알겠습니다. 다시 들어가 볼까? 오, 없네. 오잉? 스페이드, 하트, 클로버, 다이아? 뭘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뭐 보물찾기 티켓을 얻었으니까 한번 갑시다. 지금 뭐 다른 데 갈 데가 없거든요, 지금? 하자. 티켓을 주세요. 티켓을 꺼내주었다. 자, 손님 한 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왼쪽 문으로 들어가주세요. 왼쪽? 오른쪽 가려면? 안 되네. 아, 오른쪽이 총게임인가 혹시? 오, 뭐야. 안은 텅 비었다. 이 중에 미믹이 있거나 뭐가 깜짝 놀래키는 그런 게 있거나 그러겠죠? 아마도 다 열어보자. 이거 그냥 다 열어볼게요 한번. 진짜 틀림없이 이거 마지막 끝에쯤에 뭔가 있을텐데. 아, 일단 궁금하잖아요.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안은 텅 비어있다. 이것도? 이것도? 아, 진짜 아무것도 없네. 이야! 그렇다면 요건? 이야! 답이었다. 요거는? 오! 오호! 여기 있구만. 네모난 조각. 하지만 다른 거에도 뭐가 있지 않을까? 야! 아, 없어. 수고했어. 보물 찾았니? 네, 보물 찾았어요. 아, 이게 일로 나오는 거구나. 입구 출구. 사실은 네가 첫 번째 손님이었어. 아, 장사가 안 되는 약간 좀 파리 날리는 그런 곳인가 보군요. 자, 네모난 조각. 어디로 가야 이게 활성화가 될까? 그것도 문제네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아, 일단 세이브하자. 아, 여기다. 오, 뭐야? 에리오의 일부가 완성됐다. 이거 뭐죠? 저기 말이야, 서커스에 필요한 역에는 제스터 크라운 피에로가 있는데 가장 멍청이 취급을 받는 역은 어떤 건지 알고 있니? 그거야, 피에로? 정답! 참고로 크라운과 피에로의 차이점은 눈물 마크가 있는가 없는가래. 그래요? 크라운, 크라운도 광대 그런 뜻이잖아요. 얘가 눈물이 있고 얘가 눈물이 없는 거야? 아, 그래 맞아. 너 이걸 찾고 있었지? 화려한 조각. 피에로의 눈물 마크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걸까? 모든 사람들을 미소 짓게 만드는 게 피에로의 역할인데. 그러고 여기에도 뭔가 있다. 오잉? 야, 여기 사람 있잖아. 사람 있는데 달려들면 어떡해. 씨. 아이, 진짜. 아이, 사람 있을 때 나올 줄은 몰랐네. 아이고. 가만 있어. 그러면 이거 만약에 이거를 먼저 죽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거를 죽으면, 아, 그래 그냥 바로 튀어나와? 그러고 다시 들어가면? 아, 그럼 안전하고요. 오, 만약에 다른 거 선택하면? 아, 일단 다른 거 선택하기 싫어요 그냥. 자, 그래.
자, 그러면은 카드도 지금 4개, 스페인의 다이아, 하트, 클로버 다 모았어요. 다 모았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스페이드 하트 클로버 다이아 순인데, 스페이드 하트 클로버 다이아? 2541인가? 아, 아니 잠깐만 에이스잖아. 아 에이스는 1이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스페이드 하트 클로버 다이아. 다시 한번 보자. 스페이드 하트 클로버 다이아 2541. 2541을 기억해둡시다. 일단 세이브하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쪽에 안 열리던 거 보래. 여기구나. 아, 사격장이 여기 있구나. 아, 티켓이 있으면 사격 게임에 도전할 수 있어. 어때, 하고 갈래? 그렇게나 얻어야지. 자, 그럼 티켓은 받아갈게. 사격 게임에 티켓을 건네주었다. 정면으로 정주왕에 서보렴. 탄환은 딱 3개. 여기? 많이 죽여버리자! 이거 뭐, 어이구! 아, 저절로 쏘네? 지가 저절로 쏘네요. 이걸로 된 거야? 3명 연속 처치. 어디선가 소리가 났다. 그 어디선가 어디가? 형씨 실력이 대단하네! 아, 저기가, 이거 열렸겠네, 이거. 번호는 2, 5, 4, 1. 쉽네. 쉽군. 술술 풀리는데? 뭐야? 너 정말 이 시련을 클리어할 생각은 있는 거니 근데? 네? 아질리아 왜 그래 갑자기? 내 착각이라면 미안해. 방금 전 에리어를 완성했을 때부터 엘름 너 상태가 이상해졌거든? 지금까지 몇 번이나 에리어를 완성시켰지만 이만큼은 뭔가 이상해. 엘름군 혹시 뭔가 기억났어? 사실 방금 전 에리어에서 집이 불타는 걸 봤을 때.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 응? 문이 열린 소리가 나는데도 다들 너무 늦는 것 같아서 보러 왔더니 다 같이 모여서 대화하고 있는 중이었어? 나만 빼놓고 이야기하다니 다들 너무하네. 아, 오크가 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 뒷이야기는 안에서 이야기하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했더라? 엘름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야. 아, 맞다 맞다. 뭔가 기억을 되찾았다고 했었나? 아, 아니요. 완전히 기억을 되찾은 건 아니에요. 뭔가 기억날 듯 하면서 기억나지 않거든요. 오크, 너 뭔가 했어? 아주 조금만 기억을 돌려줘봤어. 기억을 돌려줘봤다? 어때서? 엘룬군이 시련을 클리어하는 걸 그만둘 것 같았으니까. 도중에 이렇게 괴로워할 바에는 차라리 기억을 되찾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었지, 엘룬군? 어? 사실 아주 조금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긴 했는데 설마 그걸 알아차렸단 말이야? 하지만 이렇군 저렇군 말해도 일단 여기까지는 왔으니까 괜찮아. 이제는 절대 중간에 포기하거나 하지 말자. 그래 맞아. 남은 에리어는 앞으로 한 곳. 앞으로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엘름, 널 겁주려는 건 아니지만 다음 에리어는 어중간한 각오로는 도중에 진이 빠질 거야. 지금까지 에리어와는 다른 특별한 에리어, 틀림없이 가장 괴로운 경험을. 아젤리아, 그 이상은 말하지 마. 아무리 괴롭고 힘들더라도 그는 이 시련에서 벗어날 수 없어. 오크씨가 가장 무섭거든요. 확실히 다음 에리어는 좀 힘들지도 몰라. 하지만 엘름군이라면 틀림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클리어할 수 있을 거야. 자, 곧 있으면 마지막 에리어에 도착이야. 아이템을 회수할게. 모든 아이템을 건네주었다. 고마워. 그럼 이제 힘내렴. 이게 엔딩은 한 개인데 히든 엔딩이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거든요. 미완성 에리어 앞으로 한 곳. 뭐지? 아, 그냥 집이야? 또 집이군요. 이 에리어는 미완성된 부분이 많이 있네. 자, 어디다 저장할까? 이거, 아, 세이브 맞네. 여기다 저장하자. 어서 오십시오. 웰컴. 오? 게임을 하자.
이 중에서 누군가가 먼저 요리를 먹어버렸어. 거짓말을 치고 있는 녀석이 범인이야. 너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겠니? 범인을 맞추면 좋은 걸 줄게. 거짓말쟁이는 딱 한 명이군요. 그죠? 나는 베타. 나는 먹은 적 없어. 먹은 건 알파야. 나는 알파. 거짓말쟁이는 베타야. 나는 먹지 않았어. 오, 얘네 둘이 지금 듀얼이네. 배틀? 얘 아니면 얘가 거짓말쟁이에요 지금? 나는 감마.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델타고는 먹지 않았어. 그쵸? 알파 베타 중에 한 명이니까 얘는 진실이 맞고요. 나는 델타. 알파는 솔직한 녀석이라고. 먹은 건 베타 녀석이야. 아 그래, 델타도 진실이잖아. 알파는 솔직한 녀석, 먹은 건 베타 녀석. 그럼 베타가 답이네. 어? 자, 알겠다. 어, 베타. 정답! 역시 대단하네. 자, 그러면 약속대로 좋은 거 줄게. 꽃 모양의 조각. 아가씨에게 안부 전해줘. 그럼 도망갈 시간? 오, 뭔가 안 나왔네. 난 나올 줄 알았어, 뭔가. 아가씨에게 안부 전해달라고? 어떤 아가씨? 일단 얻은 거. 꽃 모양의 조각? 여기도 뭐 있나? 해돋이의 시계. 시계의 바늘은 6시 20분에 멈춰있다. 오잉? 위로 가면 되나 그냥? 뭐야 이거? 아 이것도 문이군요? 특별히 신경 쓰인 건 없다. 이거 야야야 이거는 너무 갑자기 뜰 거 없다. 이거는 이거 말 걸면? 아 또 말 걸면 또 안 나. 어이구! 뭐야! 이걸 진짜 놀랐다 이거는. 어이구! 이거는 진짜 놀랐네. 시간을 헤아리는 것이 일몰과 일출을 구한다. 일몰을 구하는 것의 곁에 가두어진 작은 세계. 태양이 없는 동안 그것이 세계를 열렬 쓰이니. 뭔 소리죠 이게? 일몰을 구하는 것의 곁에 가두어진 작은 세계. 태양이 없는 동안 그것이 세계를 열렬 쓰이니? 뭔 소리야? 모르겠다. 이 시계랑 지금 관련된 것 같은데. 아, 6시 20분? 해돋이를 의미하는 거잖아? 이거 일몰이라는 게. 그죠? 그것이 세계를 열열쇠. 6시 20분이라는 게 비밀번호일까? 0620? 아, 이리로 가면 안 되지? 꽃 모양의 파피를 빛나기 시작한다. 오, 맞춰뒀어. 가만, 그러면은 지금 저기 여자밖에 없는데. 에? 야, 어머나. 어서오렴 엘름.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기뻐. 어디선가 만난 적 있나요 저희? 정말이지 또 잊어버렸구나. 나야 시란이야. 시란 올코트. 시란 올코트? 시란?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설령 몇 번이고 네 머릿속에 기억을 지운다 하더라도 마음속 어딘가에 있는 나를 기억하고 있어. 그렇지 엘름? 나도 그래. 몇 번이고 이 몸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너만큼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마음은 기억하고 있어, 시련을. 그래서 이렇게나 눈물이. 자 보렴, 이 눈물은 나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증거잖니? 너는 남자이니까 그렇게 울지 마렴. 괜찮아 엘름, 너라면 틀림없이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당신은 대체? 기억이 다 돌아오면 또 그때처럼 내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네. 기억을 되찾아야만 한다, 그녀. 시란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분명 시란은 내게 있어 소중한 사람일 거야. 그러니까 어서 빨리 모든 에리어를 완성시켜야만 한다. 오? 그냥 이대로 끝이네?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스스로의 페이스로 느긋해가도 괜찮으니까. 저 근데 혹시 발 상태가 안 좋아? 조금은 말이야. 하지만 괜찮아. 고마워. 어? 아 얘도 세이브가 되네요. 특별히 신경 쓰인 건 없다. 거울 너머로 문자가 보인다? 2852? 하지만 이거는 그냥 2852 입력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2582. 그게 그거겠죠? 2852 아니면 2582. 그래 그래. 이거는 솔직히 뻔해요. 저렇게 디지털 숫자로 비밀번호 넣은 거는 항상 거꾸로 뒤집더라. 뭐야 이거? 틀린 것은 몇 개? 몰라. 이것을 가지고 가도록. 뭐죠? 뭐야 이게 정답이야? 오이구!
아이, 거기서 바로 죽이질 않고 답을 틀리면은 죽이는군요. 아이고 진짜. 그 다음 지금 이거랑 맞춰보는 거잖아요. 뭐야, 뭐 옆에 빵이랑 맞춰봐야 되는데 옆에 빵이 안 열리네? 그쵸? 일몰의 시계 7시 반? 혹시 1층에 있었던 메모의 내용과 뭔가 관계가 있는 걸까? 틀린 것 같다. 자, 0620 틀린 것 같다. 그렇다? 0730 이거는 아닐 거예요.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긴 했는데 주인님께서는 무척 엄격하신 분이랍니다. 하지만 실력만큼 틀림없는 분이시죠. 이 근방에서는 주인님을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정도 뛰어난 명의시랍니다. 주인님의 뒤를 이께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도련님께서 무척이나 대단하신 분이랍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가씨께서는 매번 도련님의 방해만 하시는지 원. 어머 어떡해, 나도 참 쓸데없는 것까지 이야기해버렸네. 그러니까 이거 일몰이 7시 반이고 일출이 6시 20분이잖아요 0620도 아니고 0730이 아니라면은, 자 보세요, 일몰 7시 30분에 해가 졌다. 그리고 0620 6시 20분까지의 총 시간은 몇 시간이 걸리나, 그거를 지금 구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근데 10시간 50분 아닌가? 10시간. 아, 이게 이렇게, 야 이렇게 술술 풀려고 되는 거냐? 오, 이 게임 퍼즐도 많아가지고 꽤 어려운 그건 것 같은데. 오, 나 완전 컨디션이 좋네. 내가 오늘. 자 그렇다면 요거 왜지? 아니야? 아 맞구나. 그래요, 옆방이랑 틀린 거 찾는 거야 이거. 아, 아닌가? 비밀번호는, 자 처음에 2852 합니다. 2852 했는데 틀린 거 같죠? 그치? 아니죠? 그러면은 거꾸로 뒤집은 거야. 2582 아니야? 잠깐만, 이거 거울에 있던 거거든요 이거? 2582가 아니라고? 잠깐만 있자, 2852 아니면 2582 둘 중 하나인데. 아 잠깐만, 이거 뒤집은 건가? 거 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뒤집은 거 같은데? 5285 5285 해보자. 5285 5285 5 2 85. 그치 이거네, 이거네 이거네. 오, 자 그럼 이 하얀 조각 어디다 쓸까요? 아 이거 내려가 보자. 1층에서 쓰는 거 아니야? 1층에도 여기 있었잖아요. 아 아니야, 1층은 아니고 그러면은 3층이야? 오 여기 있네. 2층에 여자아이? 아 미안해, 나는 잘 모르겠거든. 아 여기구나. 오 뭐야, 그들은 나를 바라보고 있다. 설마 자네 엘름 도련님 아닌가? 저를 알고 계신 겁니까? 물론일세. 아 또다시 도련님과 만나게 되다니, 상황이 매우 나쁩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도련님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각오일이 말을 하는 거야 지금? 그래? 무슨 힘이 되어준다는 거지? 일단 여기서 힘이 되어준다고 얘가 말하는 거 보니까 여기 무슨 뭐 그 손목이 튀어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손목이지? 야 무슨 손이랑 무슨 관련된 그런 게 있나? 아 여기는 아니네. 그 다음 여기, 오 뭐야 여기도 조각이야? 아 그러면은 이거는 영락없이 이거를 풀어야 한다는 건데, 이거 틀린 곳이 한두 곳도 없잖아요. 이거 틀린 곳이고, 아아아아아아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방에 틀린 곳이랑 이 방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멍청한 게 생각을 했네. 그러니까 이거를 딱 절반으로 나눴을 때 여기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틀린 게 몇 가지냐, 그걸 찾는 거구나. 아 내가 멍청한 게 생각했네. 나 잘못 생각했네. 자 그럼 세봅시다. 틀린 곳 일단 이거, 솔직히 말하면 이거 한 자릿수니까, 한 자릿수니까 다 찍어보면 되기는 하는데, 자 보세요. 일단 요게 하나 틀려요. 빨간 책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둘, 그리고 이 꽃 셋, 이거 넷, 그리고 여기 빨간색 다섯, 그리고 여기 상자 여섯, 그죠? 여섯 개죠? 여섯 개 아니면 일곱 개 한번 찍어보지 뭐. 정답이다. 이것을 가지고 가도록. 개구리 동생이 뭔걸 뱉어냈다. 녹이슨 조각. 언제 길을 틀려보는 것과, 틀림없이 그 여자 때문이겠지. 자 나가면 이상이 없습니다. 아주 이상하군요. 녹이슨 조각? 이거는 근데 몇 층일까? 이거는 몇 층인지는 한번 다음 파트에서 해보죠. 그거는 녹화 분량이 다 찼어. 여기? 여기 아니네? 3층에 꽤 많던데. 3층밖에 답 없네. 아 여기야. 오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거. 이거 책을 설마 다 뒤져야 되니? 사람이랑 극한 상황까지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르니까 말이죠. 아 살인마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예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를 도와주지 못했다, 알아주지 못했다, 그것들이 우리의 죄다. 뭐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눈을 감고 회피해버리고 말았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도 못 본 척하라고 말았다.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에는 모두 다 살해당했다. 아무것도 없어. 잠깐만 이거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가면 결국엔 아무것도 없는데? 헤헤 이거야 원 설마 다 뒤진다. 어? 아 다 뒤졌어야 됐어. 오잉? 이게 뭐야?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된 퍼즐인데 저런 퍼즐이 있었나? 가구일 아저씨한테 물어보자. 아저씨, 이거다 이거 눈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야 눈이 안 닫혀. 이걸로 열고 닫고 하는 거군요. 이걸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아니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도련님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엘름 도련님? 눈을 감아주실 수 있으시나요? 기꺼이 그리하겠습니다. 이걸로 만족하셨는지요? 어이구! 개구리 동상이 구리의 조각. 아하 구리의 조각은 그러면 이쪽인가? 아 이게 또 1층으로 내려가야 돼. 아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하게 만들어놨구만 이거. 1층 가지 뭐. 구리의 조각이 빛나기 시작하였다. 오잉? 열리지 않는다. 뭐야? 어? 이거 뭐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상하네. 여기를 다 뒤진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누나만 있으면 그 어떤 괴로움이라도 견뎌낼 수 있다. 누나만이 나를 받아들여줬다. 아빠도 엄마도 그저 내가 의사만 되어주면 된다고, 돈만 잘 벌어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누나도? 왜 마지막에 말끝을 흐리니? 어 뭐야? 어이구 이게 왜 갑자기 여기 떨어져 있냐? 아이고 그때는 없었잖아 아까. 아이 진짜 간단한 거였네. 그다음 이거 열어. 자 그래 열게요. 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세이브하자.
어따가? 어따가? 오잉? 차가운 조각. 이걸로 됐을까?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모든 에리어를 완성했다. 자, 이것으로 모든 에리어의 완성이야. 약속대로 네 기억을 되돌려주도록 하지. 자, 기억해내라, 일룸. 자신의 죄를! 죄? 제목이 시인인 이유가 있구만.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 왜? 누나가 죽었어? 그래, 사고로. 실한 누나가? 다행이고 이걸로 네 공부를 방해할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그 아이는 됨됨이가 되지 않았었어. 우리들은 너만 있어주면 괜찮단다, 엘름. 누나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누나는 소중한 가족이잖아. 왜 아버지도 어머니도 누나를 나쁘게 말하는 거냐고. 기다리로, 엘름. 어디 가는 거니? 엘름, 듣고 있는 거니? 시라니 친누나였구나. 유원지에서 묻지마 범죄? 분명 다른 장소에도 일어났었지? 저 있잖아, 최근 들어서 좀 뒤숭숭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 얼마 전에는 방화로 남자아이랑 여자아이가 죽어버리는 사건도 있었지. 그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잖아. 부족해, 아직이야. 아직? 설마 니 녀석. 그만둬라, 엘름. 그만두십시오, 엘름님. 천국에 계신 시라님께서는 그런 일을 바라시지 않을 거예요. 아, 방화했나보다. 그러니 그 손에 쥐고 계신 것은 나이프를! 칼! 안되겠어. 부족해. 좀 더 죽여야만 해. 누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누나는 살아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죽여야만 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름? 일어나렴? 엘름! 엘름, 일어나렴? 엘름! 시란? 다행이다. 일어났구나. 괜찮니, 엘름? 여야만 해. 뭐? 죽여야만 누나가, 시란 누나가! 누나? 근데 누나가 어째서 이곳에? 왜냐면 누나는 이곳을 오크가 만들어낸 세계야. 너의 기억을 사용해서 말이지. 나도 기억을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야. 진짜 시란은 이제 없어. 나의 기억? 아, 그래 맞아. 나는 기억을 되찾기 위해서 네 기억을 전부 되찾으면 이 세계도 나도 소멸하지. 또 어딘가에서 만나자. 기다려, 누나. 더 이상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마. 안 돼, 엘름. 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속죄해야만 하니까. 어? 속죄 해야만 한다고? 그래 맞아. 영원히 말이야. 오크씨,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시라는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어. 누나를 잃어버린 뒤로 미쳐버린 건가? 너는 생전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을 죽였지. 어떤 날에는 상점가에서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날에는 인기 유원지에서. 이외에도 방화나 독까지 사용하고 그러다 가족이나 고용인에까지 손을 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자살. 우리들은 그런 대죄인에게 벌을 주는 존재야. 그나저나 이 설명도 벌써 504... 어라? 503? 503이었던가? 왠지 미묘한 숫자 503이야. 전부 기억났다. 나는 속죄하기 위해서 영원히 악몽 속을 헤매고 있었다. 이렇게 기억해낸 다음에는 또다시 잊어버리는 걸 반복한다. 나는 더 이상 이 고통에 무한로 풀어서 도망칠 수 없어. 이 일을 거듭할수록 점점 더 나의 죄악감이나 괴로움은 더욱 늘어나 축적된다. 자, 대죄인 엘름 올코트군. 또다시 네 기억을 빌려가도록 하지. 그만둬. 나는 더 이상 이런 괴로운... 너에게 살해당한 사람들보다도 너는 더 많이 고통스러워야만 하지. 또다시 처음부터 네 스스로가 저지른 일들을 다시 바라보도록 해. 자, 그럼 잘 자렴. 나는 앞으로도 나의 기억 속에서, 나의 죄 속에서 영원히 괴로워야만 한다. 아, 끝이네.
요것이 엔딩입니다. 하지만 히든 엔딩은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히든 엔딩이 있다고 그랬는데, 히든 엔딩은 이거 혹시 크레딧 끝나고 추가로 붙은 그런 엔딩인가? 잘은 모르겠네요. 일단 히든 엔딩을 보는 조건이 뭘까? 그거는 조금 알아봐야겠네. 어쨌거나 크레딧은 쭉 보겠습니다. 이 게임의 내용 여러분들 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어떤 흉악범이 죄를 짓고 결국에는 자살로 생을 마무리했는데, 자살로 생을 마무리했는데 그게 저승으로 가지 않고 영원히 이곳에서 떠돌면서 에리어 조각을 맞추는 일을 반복하다가 자신의 업보가 떠오르게 돼서 고통받게 되고 그 고통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그런 형벌에 처해진 거예요. 503번. 왜 하필이면 숫자 503일까? 진짜. 아니 그 많은 숫자 중에서도 하필이면 503이야. 일본 게임인데. 에? 뭐야 이거? 엘름 올쿨트. 어? 아 처음이야. 아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야? 아 아니구나. 아니군요 아니군요. 이대로 그냥 마무리군요. 그럼 이 계속 뺑뺑 도는 윤회의 사슬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아 이거 히든엔딩 조건이 꽤 어렵네. 제가 이걸 블로그에서 찾아봤는데요, 아 이거 블로그에서 안 알려주면 이거 못 찾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요, 얘 있잖아요, 얘가 바라보고 있는 이곳, 이곳을 한번 때려. 안돼. 2번, 3번, 안돼. 그래서 여러 번 두들겼더니 그래 뭔가 느낌이 왔어. 어이구 어이 깜짝이야. 어이구 이렇게 가면은 히든엔딩 루트라고 그러네요. 아 근데 야 이거는 블로그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이거는 못 찾지 않나.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로 수십 번을 연타를 해야 나온 이벤트? 응? 네가 찾고 있었던 건 에리어의 조각이니? 아니면 네 기억의 조각이니? 정말이지 드디어 잡았다. 의외로 날쌔다니까? 당신이었군요. 계속 저를 방해하고 있던 거. 그래 손! 어째서 저를 잡으려고 하셨던 거죠? 어째서냐니? 그야 당연하잖아. 오크와 만나고 싶으니까야. 아 그래 맞아. 내가 네 기억을 전부 되돌려줄까? 이야기는 그 후부터 하자. 몇 번째일까 이 세계를 순회하는 건? 누나를 잃어버린 뒤 나는 정신이 붕괴되어 버렸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시카를 쥐고 있었다. 피투성이의 새빨간 시카를. 사람을 죽였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그 순간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기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나 자신을 죽였다. 오크는 나에게 그 벌로서 영원한 고통을 주었다. 몇 번이고 기억을 지운 다음 그 기억을 다시 되찾는 식으로. 누나 시란이 죽었을 때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다시 기억해내게 된다.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참을 수가 없었다. 전부 기억났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도, 이 세계에 대한 것도, 그리고 시란 누나에 대한 것도. 네가 생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도 경찰에 잡히지 않았던 거나 지명수배 당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건 전부 내 덕분이었어. 알고 있었니? 에? 대죄인이 탄생하면 틀림없이 오크가 파괴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전부 계획대로네. 그리고 네가 루트에서 이탈하게 되면 오크는 가장 먼저 너를 찾으러 오겠지? 어서 빨리 만나고 싶어. 마지막으로 오크와 만났던 게 언제였더라? 아젤리아와 플록스. 그 녀석들은 내가 있을 곳을 빼앗았어. 정말 너무하지? 오크도 참 너무하다니까. 너도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라면서 나를 팀에서 빼놓고는 새로운 팀을 만들어버렸어. 그랬더니 오크들 갑자기 성적이 좋아져서 말이지, 출세하면서 대제인 담당인이 되어버렸지 뭐야. 너도 수고 많았어. 벌써 몇백 년이나 이 세계를 순회하고 있었던 걸까? 내가 모든 것을 끝내줄게. 잘 자라 멜룸. 이제 누나가 있는 곳을 가도록 하렴. 오? 내가 모든 것을 끝낼 테니까. 모든 것을 말이야. 시크릿 엔드. 아 이건 아예 분위기가 다르네요 이거는. 아 결국엔 정석 엔딩은 그 노말 엔딩 그게 맞네요.
이거는 그냥 사실 제작자가 의도한 본 이야기와는 약간 좀 빗나가는 고로운 엔딩이었군요. 그래서 저렇게 많이 숨겨놓은 거구나. 신 죄였습니다. 아, 뭔가 좀 깜놀 요소가 많긴 했는데 나름대로는 재밌었네요. 저는 다른 게임 실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